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 앵커 이진영입니다. 오늘도 암호화폐에 관한 이야기들과 함께요. 간밤에 일어났었던 다양한 이슈들 다뤄보겠습니다. 정거래일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 지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우존스는 0.23% 상승했지만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5%가량의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2년물 국채 금리가 또 한 번 3% 위로 올라왔습니다. 무려 6%나 상승한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WTI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을 나타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드 시세 같은 경우에도 $700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암호화폐 시세들 살펴봐야겠죠. 비트코인 시세부터 살펴보시죠. 네, 비트코인 23,000달러 선에서 잘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23,000달러 선 올라와준 모습이고요. 이더리움 시세도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역시도 1,7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들 계속 이어가기를 바라보겠고요. 리플 같은 경우에도 24시간 기준으로 0.3% 상승하고 있습니다. 에이다 코인도 0.53% 상승 중이고요. 솔라나 역시도 0.9%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세들 24시간 기준으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이슈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시죠. 네, 코인베이스 SEC 조사 중 소송 두 건 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 코인베이스가요, SEC 조사 중에 소송이 두 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코인베이스 측에선 혼란을 겪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뉴욕에 기반을 둔 법률회사가요, 이 비즈니스 관행에 대해서 기만적인 주장을 한 코인베이스를 고소할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SEC의 위반 결과로 발생한 손실이 발생한다면은 그 부분에 관한 보상에 관련해서 고소를 할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반면에 코인베이스 주가는 지난주에 굉장히 큰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었죠. 과연 이러한 소송이 코인베이스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관해서 저희가 2부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 준비했습니다. 2부에서 여러분들 조금 더 자세히 체크해보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입니다. 시총 12자리를 노리는 도지코인의 전망은? 폴카닷과 도지코인이 시총 12자리를 놓고 현재 다투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가상화폐의 시총 차이가요. 이 도지코인이 폴카닷에 비해서 2,500억 원 남짓인데요. 이 부분은 현재 도지코인이 조금만 더 상승하게 되면은 폴카닷을 뛰어넘는 수준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시총 12, 이 도지코인이 차지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폴카닷이 인터체인 기술 로 인해서 수요가 늘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지코인에게는 밀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또 지난 말에 이 테슬라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의 75%가량을 매도하면서 일론 머스크에 관한 신뢰도도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이퀄 도지코인이다 라는 인식들이 오히려 시장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도지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최근에 많이 희석된 상태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총 12의 자리는 그래도 이 폴카닷이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에 관해서 관련 내용들 계속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이슈입니다.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W 하드포크 지지자는 사기꾼. 비탈릭 부테린이요, 이더리움 W 하드포크 지지자는 사기와 같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작업 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더리움 W 하드포크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돈을 빠르게 벌기 위한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POW 지지자는 거래소를 소유하고 있다라고도 했고요. 이더리움 생태계의 외부인이다 라고 발언을 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투자자분들은 주의해야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이런 POW 포크체인이 강력한 힘을 얻게 되면은 이 생태계에서 굉장히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조금 염두에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자분들이 무엇보다 이 비탈리 부테린의 이야기들을 좀 잘 귀담아 들으셔서 앞으로의 시세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의 이슈들 준비를 해봤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